최근 중동이 시끄럽습니다. 사실 안 시끄러웠던 적은 없죠. 2024년 7월 31일 하마스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 기반을 둔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지금까지도 전쟁을 이어오고 있죠. 이란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하마스를 지원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해왔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란의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는 더욱더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1차 오일쇼크 관련 영상에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미국의 지원하에 다시 정권을 잡았고 이후 친미, 친서구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지금은 이란과 미국이 서로 앙숙이 되었는지, 왜 이란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2차 오일쇼크,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훗날 어떤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이란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자이자 반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모사데크가 축출되고 팔레비 왕조가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팔레비 왕조를 지원한 세력은 미국과 영국이었죠. 이후 팔레비 국왕은 본격적으로 친미 정책을 추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서구식 교육과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63년부터 더욱더 센 서구화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이를 백색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백색혁명은 이란의 사회, 경제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서구화 개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여성들에게 이슬람 전통 복장인 히잡을 벗고 서구식으로 옷을 입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상징하는 큰 사건이었죠. 또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했고 이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으며 조혼을 금지하고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는 등 그 당시 아랍 국가로선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시행했고 교육을 통한 문맹 퇴치 사업도 벌였죠. 이렇게 팔레비 왕조의 친미 서구화 정책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고 이란의 테헤란 거리는 마치 미국과 유럽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렇게 이란은 중동에서 자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긴 어렵죠. 이란의 이러한 급진적인 사회개혁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히잡이란 이슬람 여성의 순수성과 신앙심을 상징하는 의복으로 이를 벗는다는 것은 이슬람 전통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서구식 교육 확대는 이슬람 전통과 종교적 교리를 희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친미 정책은 전통적인 이슬람 가치와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슬람주의자들은 그것을 세속주의라고 비판하며 팔레비 왕조의 서구화 정책을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 역시 이들의 강한 반발심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그들은 오랫동안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이를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한 것이죠. 이슬람주의자들은 1963년 백색혁명 이후 더 강해진 친미 정책에 대해 이슬람 문화를 훼손한다며 대규모 시위와 저항운동을 이어갔고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이 발견되면 구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미 정책을 시행하던 이슬람 국가 이란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레비 왕조가 비판받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불평등인데요. 이란은 석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주로 왕실과 일부 엘리트 계층에 집중되었는데요. 결국 국가는 돈을 잘 벌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러한 양극화는 팔레비 왕조의 강한 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석유는 오히려 팔레비 왕조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결국 국민들이 기댈 곳은 종교, 이슬람밖에 없었습니다. 호메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학을 공부하며 이슬람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이후 이슬람 시아파의 주요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의 서구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정부 운동에 앞장섰다가 1964년 탄압을 피해 해외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종교적, 정치적 활동을 이어가며 이슬람 원리주의자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갔고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신정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백색혁명과 양극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팔레비 왕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란 국민들은 반정부를 상징하던 호메이니의 얼굴을 들고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러던 1977년 호메이니의 아들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팔레비 국왕이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이는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분노한 이란 국민은 통제력을 상실했고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탄압했는데 1978년 9월 8일에는 2에서 3천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진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석유업계까지 파업을 하며 시위에 동참합니다. 1978년 12월 25일부터 이란의 석유 수출은 전면 중단되게 되죠. 그렇게 팔레비 국왕 하야 시위는 멈출 줄 몰랐고 결국 1979년 1월 팔레비 국왕은 이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프랑스에 머물던 호메이니는 대중의 환호 속에 이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정권을 장악한 호메이니는 빠르게 이란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란 혁명 혹은 이슬람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호메이니는 미국을 대악마, 이스라엘을 소악마로 규정지었고 이란은 완전한 반미 국가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1979년 4월 1일 국민투표를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은 왕정을 폐지하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제정일치 국가를 선포합니다.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국가의 법으로 삼았고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을 샤리아의 기반 아래 규정하게 되죠. 다시 여성의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서구식 교육은 폐지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이슬람 교육이 차지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서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1978년 12월 팔레비의 하야를 외치며 석유업계의 파업이 이어졌고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중단되었죠. 이는 2차 오일 쇼크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극심해지자 이란 내 원유 생산량은 하루 500만 배럴 수준에서 150만 배럴까지 떨어졌고 결국 오일 쇼크가 한 번 더 발생하게 됩니다. 13달러 수준이었던 유가는 몇 달 만에 40달러 수준까지 뛴 것이죠. 그런데 이번 2차 오일 쇼크는 1차 오일 쇼크와 조금 달랐던 게 단순히 공급 부족에서 온 오일 쇼크가 아니었습니다. 1차 오일 쇼크 이후 비중동 지역에서도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어 석유 생산량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었고 호메이니 집권 후 이란도 원유 생산을 조금씩 재개했기 때문이죠. 결국 2차 오일 쇼크는 단순 공급 부족이 아닌 국제정세의 불안 그리고 공포에서부터 온 오일 쇼크였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에 이어 국제 유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1979년 3월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이어졌고 1979년 11월에는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집니다. 팔레비 국왕의 미국 망명 허용에 반발해 이란의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52명의 미국 외교관과 직원들을 인질로 잡아둔 사건이죠. 당시 이란의 반미 정서가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집니다. 약 10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무자히딘이라는 반군 세력이 공산 정권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소련군과 맞붙은 전쟁이죠. 그리고 이듬해 9월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 발발하며 불안감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 간의 전쟁이었고 공격 목표는 양국의 석유시설이었습니다. 즉 요즘 흔히 말하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전세계는 공포에 휩싸였고 급격히 뛴 유가는 내려갈 줄 모르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1차 오일쇼크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었죠.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 폴 볼커 의장은 기준금리를 21%까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했던 통화 정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 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국가였기 때문에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유가 상승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1979년 물가 상승률은 18%를 기록하는데요.
기업의 설비 투자는 무너졌고 셀 수 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합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며 고도 성장을 달리던 우리나라는 1980년 1분기 마이너스 1.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전후 최초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듯 1979년은 공포의 한 해였습니다. 이란 혁명부터 미 대사관 인질 사건, 3마일 원전 사고,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 일어나자 공포에 휩싸인 석유 시장은 오랜 기간 높은 유가를 형성했죠. 특히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이후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란 혁명으로 중동에서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중동에서 소련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순 없다며 페르시아만 안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군사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이른바 카터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CIA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소련과 싸우고 있던 아프간의 무장단체인 무자헤딘에 스팅어와 같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사이클론 작전을 펼칩니다. 이로 인해 무자헤딘은 소련군의 헬리콥터와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죠. 이후 소련은 약 1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전쟁의 늪에 빠졌고 결국 198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합니다. 아프간에서의 소모전은 이후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붕괴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미국의 무자헤딘 지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무자헤딘을 지원한 것은 훗날 탈레반과 오사마 빌라덴의 알카에다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테러를 향한 씨앗을 미국 스스로 뿌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오펙 역시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1차 오일쇼크 이후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 오펙의 탐욕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도 오펙은 OSP라는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제 원유의 가격을 통제해왔습니다. 이 가격 결정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오펙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따른 가격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죠. 오펙은 2차 오일쇼크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며 배럴당 60달러를 목표로 고유가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사우디의 석유 장관 야마니는 높은 가격은 석유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석유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가격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으나 탐욕에 눈이 먼 오펙 회원국들은 야마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마니의 말대로 전 세계에 불황이 닥치자 석유 수요는 감소했고 북해, 멕시코만, 알래스카 등 비중동 지역의 석유가 경제성을 가지게 되자 비오펙의 생산량이 오펙의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즉 오펙의 입김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1982년을 기점으로 오펙은 점점 시장 지배력을 잃어갑니다. 1차 오일쇼크를 통해 쟁취했던 그들의 위상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펙이 설정하는 원유의 가격이 신뢰도를 잃고 보다 투명하고 시장 기반의 가격 지표가 필요해지는데요. 결국 시장은 새로운 유가를 탄생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유가를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석유는 2차 오일쇼크를 지나며 정치적 무기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평가받는 평범한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이로써 오펙의 원유 가격 지배력마저 매우 약해지게 되었죠. 이처럼 2차 오일쇼크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했던 무리한 행동들이 결국 훗날 역풍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알려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란이 반미로 돌아서게 된 계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국제정세의 불안 속에 전세계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2차 오일쇼크,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나비효과까지 여러가지 사건들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